곧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쁘네요. 요거는 핑크색, 분홍색이고요. 요거는 보라색. 근데 사진상으로는 색이 비슷하네요. 근데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사진에 그렇게 나오네. 요거는 분홍색. 네. 요거는 보라색.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죠? 이건 진한데. 보랏빛이 진해요, 요렇게. 네. 색깔. 좀 색이 안 보인다, 그죠? 색이 많이 다른데 똑같이 보이네요. 마약 검사하러 가요. 아이고, 그것도 오늘 합격자 발표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약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마약 검사하러 가요. 앞에 사람들이 와서 잠시 일시정지하고 다시 걸어가요. 예, 마약 검사하는데 동네는 없어가지고 지금 한 운동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32분 거리 나오던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길도 잘돼 있죠? 창원시는 길이 참 이쁘고 잘돼 있어요. 병원에, 동네 병원에 연락을 해봤더니 안 한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고 있어요. 마약 검사하는 데가 다 나눠져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 걸으니까 벌써 무슨 자격증 때문에 그렇죠? 벌써 아시더라고. 그래서 검사하러 가요. 창원 놀러 경기장 추억의 놀러 경기장이 있었네요. 전한 번도 못 가봤어요. 또 경기장 있는 줄을 또 몰랐네.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있으면 일시정지한답니다. 아, 좋다. 길 좋죠? 정지하겠습니다. 상공에 헬리콥터가 가네. 그뭔 소린가 했더니 헬리콥터네. 길 이쁘다. 다들 바삐 걸어가는데 저는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비 온다 했는데 우산 쓴 사람 있다. 비 오나? 비안 오는데.
심심하게 걸어가네. 비도 안 오는데. 낙엽이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쵸? 한층 가을을 느끼는 분위기에. 그래요. 가을에는 이렇게 낙엽이 쌓여 있어야 가을이죠. 좋다. 그쵸? 이거 누가 관리하는가? 진짜 잘하는 거네. 가을엔 낙엽이 있어야죠. 저 앞에 아줌마 더운가 봐. 옷 벗을라. 벗다 마네. 너무 씩씩하게 걸어가면 더워요. 날씨가 많이 흐려요. 그래서 저도 옷을 껴입고 왔더니 지금 덥네요. 날씨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뭐, 그 뭐지? 무슨 검사지? 마약 검사. 뭐 그거 하러 갔다 오면 충분하겠죠, 뭐. 안 되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면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힘들면 콜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오고. 그쵸? 그 돈이 아까우면 걸어오고. 그러고 다 사는 거지 뭐. 그죠? 이랬다 저랬다 똑같은 게 있나요? 사람이 지나갔어요. 다시 또 킵니다. 아, 좋다. 근데 차 소리가 너무 나죠? 그래도 전 이 길을 걷는 게 좋아요. 뭔가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깝깝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여긴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차도 똑같은 차가 아닌데 사람이 와서 옆으로 돌립니다.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해라. 자전거 펌프는 기계도 설치되어 있는. 저 처음 봤어요. 사람이 와서 잠깐 멈췄더니 자전거 갈아넣는 기계도 있네. 낙엽 떨어지는 것도. 아줌마가 담배 펴. 아저씨 담배 피는 것도 못 맞다는데. 담배 피는 대로에서. 자, 이제 다 와가서. 엄마. 네, 오늘 마약 감사하고 오겠습니다.
좋다게요, 좋다, 그죠? 마약 검사하고 결과지 듣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먹는 약이 있어서 안 될까봐 은근히 무슨 검사를 보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긴장하잖아요. 그랬답니다. 뭐 잘못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결과지 들고 가고 있어요. 아, 좋다. 아, 길 좋다.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결과지 들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합격 축하, 자축이죠? 예. 꽃 두 포트 사가지고 갑니다. 아, 이뻐라. 집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이러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집 가는 길입니다. 네, 집 가고 있어요. 아, 손이 무겁습니다. 자, 집에 도착했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이쁘네요. 요거는 핑크색, 분홍색이고요. 요거는 보라색. 근데 사진상으로는 색이 비슷하네요. 근데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사진에 그렇게 나와요. 요거는 분홍색. 네. 요거는 보라색.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죠? 이건 진한데. 보랏빛이 진해요, 요렇게. 네. 아, 요렇게. 네. 색깔. 아, 변, 좀 색이 안 보인다, 그죠? 색이 많이 다른데 똑같이 보이네요. 네. 오늘, 그, 여름에, 진짜 9시부터 5시까지 갇혀가지고 공부하고 코로나로 일주일 쉬고 또 공부하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정말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후유증이 심했어요. 진짜 정신이 놓이는 거 있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지키고서 진짜 자격증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격은 했습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축, 자축이 뭐 있겠어요? 저한테 화분 사주는 거 기념으로 이렇게 두 포트 샀습니다. 요거는 시크라멘 이제 요거 7,000원 줬어요. 좀
작은 사이즈네요. 큰 사이즈가 있는데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그 새끼 그 가꾸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한 개는 너무 작고 두 개를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작은 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색상이 많이 차이 나는데 산지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안 나네요. 또 혹시 같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두 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7,000원. 그래가지고 아저씨, 두 개만 좀 깎아주나요? 안 된대. 7,000원씩이래. 그럼 하나만 가져가래. 아이고, 이거 어차피 두 개 넣으면 이쁘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만, 이거 좋은 거 하나만 가져가래. 그래, 제가 이렇게 앞에 꺼내놨어요. 아저씨, 1,000원 빼주면 안 돼요? 아유, 안 된대. 그 얼마나 이쁘냐. 아니, 이쁜 건 아는데, 1,000원 빼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래도 나온 김에 합격 기원으로 사러 왔는데, 사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아저씨도 파는 게 낫지. 이러면서, 이거는 좀 작으니까 1,000원 빼달라. 할게. 안 된대. 금방 커진다, 어젠다. 뭐, 그, 쫄쫄 하시더라고. 그러더만은, 이거 하나만 가져가라. 그래. 아저씨, 그럼 두 개 13,000원 되면 싸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봉지를 꺼내러 가다가,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만 가져가래. 아니, 안, 안 이쁜데, 뭐, 온 김에 사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쬐끔 흔들려. 그래가지고, 봉지에 담으면서, 이거 하나만 7,000원이래. 아이고, 이거 두, 하나 넣어서 1,000원 빼서 13,000원에 주면 되겠구만요. 그랬더니, 이제 봉지에 담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있나 보니 어머 신세계 거 상품권하고 롯데백화점 상품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 아저씨 큰일났다 흥정은 해놓고 돈은 없네요. 그랬더니 어디 상품권이냐 문제. 그래 신세계요 롯데요 그랬더니 거기 가는 일이 없대야. 그럼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큰일났네 흥정은 했고 그랬더니 거기 5만원 있네요 이러는 게 꺼내다 보니까 5만원째 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3,000원에 1,000원 깎아가지고 그 몇십 년 단골 아저씨한테 가서 깎아가지고 샀어요. 아저씨도 엄청 흥정이야. 아이고 참말로 그 재미로 사요. 사실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그 재미로 사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요거는 보랏빛이 도는 거 요거는 분홍빛이 돌아요. 색이 다른데 비슷하게 보이네. 실제 보면 많이 달라요. 요거는 이렇게 풍성해요. 잎도 풍성하고. 근데 요거는 좀 작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꽃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튼실하게. 이거는 튼실하게 참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요것도 보니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도 있죠.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꽃 안 살기라 했는데 오늘 저 합격해서요 자축 기념으로 샀어요. 또 내일은 무슨 핑계를 댈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아, 자, 얘들을 어디다 놓을까. 햇빛 좋은 곳에 서늘한 곳에 두래요.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뒀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합격 자축하는 기분으로 자축하는 의미로 꽃 두 포트 사왔습니다. 시클라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날 되세요.